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 J-HOBE는 17일 전역한다. 빅히트 뮤직은 14일 J-HOBE은 육군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을 앞두고 있다라며 전역 당일 별도의 행사는 없으며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팬 여러분께서는 현장 방문을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. 이어 J-HOBE을 향한 따뜻한 환영과 격려는 마음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란다. 보내주신 응원과 변함없는 사랑에 늘 감사드린다.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. 지난해 4월 18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J-HOBE은 18개월 복무를 마치고 아미 곁으로 돌아온다. 그는 강원도 원주시 육군 제36 보병사단 백호 신병교육대대에서 조교로 복무해왔다. J-HOBE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강한 전사, 육군 발표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. 지난해 10월에는 특급전사로 선발돼 화제가 됐다. 또한 지난 3월 29일 호프 온 더 스트리트 볼륨 점1을 발매하며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의 5위로 진입하는 등 군 복무 중에도 뜨거운 화제성을 자랑했다. 전역 후 그가 이어갈 활동에 더욱 기대를 모은다. 다음은 빅히트 뮤직 입장 전문. 안녕하세요. 빅히트 뮤직입니다. J-HOBE의 군 전역 관련 안내드립니다. J-HOBE은 육군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. 전역일은 다수의 장병이 함께하는 날입니다. 전역 당일 별도의 행사는 없으며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팬 여러분께서는 현장 방문을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. J-HOBE을 향한 따뜻한 환영과 격려는 마음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팬 여러분이 J-HOBE에게 보내주신 응원과 변함없는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.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방탄소년단을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